일과 그 교과서 1과 끝나고 이제 2과 끝나고 내신 때 되면 내신 대비가 딱 시작되면 이제 종합해 가지고 모의고사를 한번 봐요. 여기 이제 기출 문제들 뽑은 거 그다음에 그 지금까지 나왔던 거싹 종합해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다시. 그러기 전에 한번 종합을 좀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키워드인데, 여기 키워드가 이제 이가 키워드는 니네들 사인이 무슨 뜻이에요? 사인. 사인이 무슨 뜻이에요? 사인. 사인해주세요는 아니죠. 사인은 첫 번째가 서명이란 뜻이 있고, 신호란 뜻이 있습니다. 신호, 사인, 신호. 상징적 표현. 그래서 시그너처가 요즘 많이 나오죠. 시그너처. 맥도날드 시그너처 버거 막 이런 거 나오죠. 이 시그너처가 결국에는 뭘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시그너처 스타일입니다. 시그너처 스타일. 그럼 시그너처가 뜻이 뭐예요? 여기서 상징이 되는 너를 보여주는 너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특징 너의 특징을 보여주는 쉽게 말하면 유니크 그죠? 독특하고 너의 인디비주얼리티 인디비주얼 에다가 ITY를 붙이면 individuality, 너의 개성, 너의 개성을 너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게 totally you라는 게 완전히 네 거, 그러니까 너만의 스타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거에 관련된 글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교 숙제 거 프린트물이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봐버릴까요? 너네 학교 거를 먼저 같이 채울까요? 학교 거를 같이 채워버립시다, 그러면. 첫 번째 거 보면 이제 단어가 이렇게 조금 나오네요. 단어. 인펙션, be in fashion. 인 패션 하면 유행하는 이니까. 유행하는 이니까 be가 붙으면 유행하다 하죠. 유행하는 이고 거기에 이다가 붙은 거니까 유행하다. 그 다음에 이제 쇼케이스는 쇼 보여주다 돋보이다 이 말이죠. 돋보이게 하다. 텐드 투는 뜻이 뭐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동사로 되어 있는, 이거 자체가 동사니까, 동사 되어 있는 것은 동사와 명사로 바꿔요. have a tendency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have a tendency to로도 이렇게 보통은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current는 뜻이 뭐죠? current, 최근의, 현재의, 이런 말이죠. 현재의. 그래서 우리가 보통 current issue 이런 말 많이 쓰죠. 시사. current issue라는 표현이 이제 많이 쓰죠. current issue. 시사. 쟁점이니까.
그래서 이 current는 이것도 조금 같이 알아두세요. 이 current가 흐름을 말합니다. 흐름. 흐름. 그래서 여러분들 흘러다니는 거. currency가 그래서 뭘 표현해요? currency 하면 뭐예요? 그래서 이게 화폐란 뜻이에요. 화폐. 통화. 통화 화폐. 돌아다니는 거 currency. 그래서 흐름이나 전류도 currency라고 하고 물이나 유속 같은 것도 current라고 합니다. 그거를 형용사로 쓰면 최근이란 뜻으로 쓰고 뭐 create는 뭐 창조하다, 만들다. figure. 아, 중요하죠. figure. figure 뜻이 뭐예요?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게 숫자죠. 숫자. 숫자. 그리고 표라는 뜻이 있습니다. 표, 도표. 도형, 도형. 그래서 피겨 스케이팅이 뭐 하는 거예요? 하얀색 도화지에 그림을 그 뭐죠? 그 도형을 그리는 거죠. 그게 피겨 스케이팅. 거기에 이제 여기에서 쓰이는 이 오늘 여기서 쓰이는 것은 figure, 특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징. 눈, 코, 입. 눈, 코, 입. 특징. 모습. 이런 거예요. 사람의 모습. 하나만 더 알아두세요. 어차피 고등학생들은 EBS 고3을 피할 수 없으니까. historical figure. 를 외우세요. 역사적 숫자 하지 마시고요. 역사적 인물. 인물.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figure. 사람. 인물. 사람의 모습도 있고, 사람의 인물이란 뜻도 있고, 인물 자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특징으로, 이 지문에서는 특징으로 쓰였습니다. likewise는 부사로 뭐뭐와 마찬가지로라는 뜻인데 연결사 부사입니다. 부사 연결사 주로 쓰이는 경우는 추가할 때 추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쓸 때 그럴 때 많이 쓰인다는 거. 이 charm은 매력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제 간혹 여러분들 그 핸드폰 장신구도 charm이라고 해요. 우리가 핸드폰에다 뭐 붙이잖아요. 열쇠고리 같은 거. 그래서 액세서리를 액세서리를 charm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individuality 아까 한 거 개성 개인의 특징, signature, 특징, experiment, 실험. 네. 이렇게 해두고 출발하죠. 인디비주얼리티는 개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personality라고도 하죠. personality. 우리가 이거를 그 사람의 성격이라는 표현도 쓰고 personality, 개성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 사람의 특징이니까 individuality, 개성이라는 표현으로도 동의어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지문 바로 들어갑시다. express 두 가지 뜻이 있죠. 표현하다 고속 express 고속이라는 뜻도 있죠. express mail 하면 빠른 메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 vocabulary 끝났고 본문 1의 vocabulary는 끝났고
학교 프로젝트를 조금 보시면 이제 그냥 명사 이렇게 계속 연결하고 있잖아요. 넓은 팬츠, 폭넓은 거, 나팔바지 같은 거, 스트라이프 이게 밑 이게 줄 쳐져 있는 거, 스트라이프, 베이스볼 캡, 그죠? 야구 모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죠? 여러분들 여기가 워크다운 명령문이잖아요. 명령문 다음에 and를 쓰면 이 명령문 자체가 if의 뜻이 되죠. 이렇게 if you walk down, 우리가 보통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down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길을 따라 걸어가다, 내려가다, 쭉 내려가다.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그죠?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그러면 you will see, 이 말이죠. 이제 여러분이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 시험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Walk down the street or 이렇게 되면 얘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얘는 unless로 해석했잖아요. Unless you walk down, 너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얘는 이렇게 썼었죠. Or를 썼을 때는 반대의 표시가 나오고, 뭐뭐 하지 않으면, 얘는 not을 포함하니까 네가 뭐 하지 않으면 얘고, 여기는 and를 쓸 때는, and를 쓸 때는 우리가 뭐뭐 하면 이렇게 해석했었죠. 그래서 네가 길을 걷다 보면 네가 what's in fashion, 아까 in fashion 배웠죠. 뭐가 유행하는, 뭐가 유행하는, what is in fashion, 무엇이 유행하는 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이 fashionable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뭐가 유행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teens like adults, 어른과하고 똑같이 아이들을, 그죠? 10대들은 teen이란 건 10대니까 10대들은 tend 수일치 시킨 거죠.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 둘 중에 하나만 s를 붙이죠. tend to follow popular, 그죠? 가장 인기 있는 트렌드, 추세, 가장 popular, 인기 있는 추세를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는 경향이 있다. 대중적이죠. popular. popularity 하면 인기란 뜻이죠. 인기. 여기서 유행하는. 대중적인이라는 것은, 대중적인이라는 것은 좋은 걸로 하면 유행하는이고, 나쁜 걸로 하면 지금 코로나19처럼 epidemic. 그죠? 전염이란 뜻은 나쁜 뜻이고, 유행이라는 말이 좋은 뜻으로 하면 대중적인이라는 뜻이죠. 10대들이 어른하고 똑같이 유행을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어때? 이 말이죠. 이렇게 받아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순서나 삽입 같은 거는 이해로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순서나 삽입은 That's fine. 괜찮아. 괜찮아. 이건 조건이라면, 이런 조건이라면, if you are happy with the current style, 그러한 최근의 스타일, 그죠? 스타일, 형태? 스타일을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습? 그러한 최근에 유행하는 스타일, 그러한 모습, 이런 것에 좋으면 그건 괜찮은 거고, 하지만, 이제 돌려놨죠. 또한, 따라가는 것도 괜찮지만, 그죠? 네가 create 할 수도 있다. 이 create이 이 글의 핵심인 너만의 스타일, signature 스타일이죠. create 해라. your own style if you are not. 이렇게 대동사 있죠. 대동사는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면 학생들이 대동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는 보는데, 그냥 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는 잘 안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If you don't 하면 틀리죠. 왜? 여기 뒤에 빠져 있는 단어가 누구예요? 누굴 대신해요? 누굴 대신해요? Are not happy를 대신하고 있죠. If you are not happy, happy를 빼먹었기 때문에 don't happy라는 건 없잖아요. Are not happy니까 이거 don't 쓰면 틀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이 그런 거 갖고 장난을 많이 쳐요.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일반 동사를 써놓고 또는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 써놓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빠져있는 생략된 단어를 붙여놓고 완성을 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장 안전하죠. 관계대명사와 분사구문이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생략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대명사, 생략되어 있는 표현을 좀 찾자.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 think of니까 예시죠. 예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대문자로 나오는 거고.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a figure of a man. 여기서는 A를 어떤이라고 하죠. 어떤 남자의 figure, 형태,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라. 무슨 남자? 입혀진이 아니라 이분이죠. worn은 주로 뭐 할 때 많이 쓰냐면 worn off 할 때 많이 써요. worn off. 그러니까 이건 해지다. 해진. 청바지 이렇게 해진 거 있죠. 바지 해진 거. 많이 입혀진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입고 있는 남자, 뭐를? black shirts and blue jeans. 이런 남자의 형상이 이게 주어져. 그러니까 pop, might pop. 이게 동사죠. pop은 터지는 거니까. 너의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 pop into your head.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겠냐. 그러면 이 예시의 두 번째 예시를 잡을 때 likewise를 쓴다고 해요. 이렇게. 이와 마찬가지로 you are showcase. 이와 마찬가지로 네 것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showcase. 그죠? showcase를 명사로 쓸 수도 있고 돋보이게 할 수 있다. your own charm. 너만의 매력, 너만의 개성을. 그죠? 너 뭐를 가진? 이거를 가진. with your own unique style를 가진. 이런 거를 네가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 누구처럼? 스티브 잡스 형처럼.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을 which, 그죠? 계속적 용법을 쓴 거죠. 계속적 용법을 쓸 때는 이렇게 이걸 안 쓰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게 앞 내용을 받았으니까 and it이 빠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대명사가 빠졌으니까 불안한 문장이니까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쓸 수가 없죠. 얘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대명사, it을 대신하는 문장, which를 쓴 거죠. 그리고 그것이 can become a part of your personal image. 너만의 개인적인 이미지의 일부가 되는 거니까 이것 자체가 개성인 거죠. 그게 바로 signature style이라고 한다. 너의 특징이 되는 signature. 너만을 표현하는, 너에게만 있는. 맥도날드 시그니처 버거, 맥도날드에만 있는. 따라서 이렇게 도치 구문 here나 there 같은 게 나오면 도치가 되니까 또는 막 이렇게 on이나 not이나 이런 부정어들이 나와도 도치가 되죠. 도치가 되면 주어가 뒤에 오니까 동사는 앞에 오고. 오케이. 그래서 some tips가 있습니다. 문장 끝. 그리고 어디로부터? from three teenage fashion leader가 있대요. 로부터의 팁이 있대요. 걔네들로부터 on. 그럼 이렇게 형용사가 두 번 붙습니다. 이렇게. 전치사 명사가 하나의 명사에 두 번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걔네들로 세 명의 fashion leader.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들로부터 이거에 대한 팁. 이렇게 두 번. 뭐에 대한? How to. 그죠? 방법을 나타내죠. How to experiment and find your style. 그러면 experiment your style 이렇게 된 거죠. Your style, experiment your style and find your style. 이렇게 두 번 된 거죠. 근데 두 번 필요 없으니까 한 번 뺀 거죠. 자, scanning question 한번 보죠. Scanning question.
In case of Steve Jobs, Steve Jobs의 경우에 he is well known, 잘 알려져 있죠. As a follower of popular trend. 유행하는 스타일을 잘 따라가는 패션 리더다. 지 않다. False죠. 오류죠, 오류. 잘못됐죠? What does a signature style mean? 시그니처 스타일이란 것은 뭐다? It is a unique style이다. 그제? 유니크한 스타일이다. 뭐가 될 수 있는? 너의 personal 이미지가 될 수 있는. That can be a part of your own style이 있네요, 여기. own style. 아, 여기 밑에 문제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signature style이라는 뜻이다. 이 문장의 핵심이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Tips from three teenage fashion leader will help you. 뭐 하는 걸 도와준다고 그랬죠, 위에서? Experiment and find죠. 실험하고, experiment는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쓰니까 여기 바로 위에 나와 있죠. experiment and find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2과의 본문 1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